올림픽 메달 따고 제가 좀 이제 알려지고 하면 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서라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녕하세요. 올림픽을 꿈꾸고 있는 보육원 출신 봅슬레이 선수 강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재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7월 달에 있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중요한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8년 1월에 태어나자마자 들어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제가 어릴 때 이제 바로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추억 기억 같은 건 아예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 갖고 이제 시설에 찾아가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 어머니는 일단 미혼모이신 걸로 알고 그냥 82년생이었고 젊은 때 저를 낳으신 것 같은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11월부터 이제 7살 때까지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의 친형이랑 같이 저를 보러 잠깐씩 왔다고 그렇게 들은 거 말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올림픽을 나가서 지금 저 메달을 따면 제 최종 목표가 이제 부모님을 찾는 건데, 그래서 올림픽 메달 따고 제가 좀 이제 알려지고 하면 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서라도 찾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지금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친 부모님 만나게 된다면 그냥 집밥 같이 먹고 싶죠. 일단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고 싶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잘 잘랐으니까 너무 막 기 죽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보육원 생활은 모든 면에서는 다 추억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폭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한테 아주 큰 이제 상처이지만 그 부분 제외하고는 일단 다 추억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해도 상상은 안 가겠지만 매일매일 진짜 360을 그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만 19세 될 때까지 보육원에 있다가 한 1년 2개월 전에 이제 혼자 자립을 하게 되었죠. 퇴소하고 이제 자립하고 혼자 생활하면 이제 집에 혼자 있고 하니까 많이 외로운 편이죠. 그렇게 지원이 끊기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배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바가 이제 위험한 건 알고 있죠. 이제 오토바이라는 게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크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알바 같은 걸 안 하면 저의 생계도 문제지만 이제 저가 아플 때 병원도 못 가고 저를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보육원 출신이기도 하고 학교 폭력도 나 있고 이제 부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저가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으로 꼭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독자 여러분. 저가 성공하면 무조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쓸 겁니다. 저를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저 영상을 보고 자그마한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